의자를 만들어서 무지 편했는데, 테이블이 없으니까 아, 너무 아쉽더라고. 그지? 요게 이제 우리 불판이야. 난로는 안 그려. 이 난로 불판이면 여기에 이제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거치식으로 될 거야. 용접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 용접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막 덧대고 그러면 되게 안 이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치식으로 하나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이렇게 걸릴 수 있게 이게 고리가 있어. 이렇게 고리를 만들 거야, 이렇게. 고리를 걸어줄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용접하는 게 아니고? 용접을 안 해. 그러니까 고리 만드는 게 용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시간도 걸리고. 근데 그래도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파이프 두 개를 이렇게 대고 그 안에 이제 파이프를 또 이렇게 삽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고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잠금 장치를 해줄 거야. 여기 이제 잠금 장치야.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고. 그래야지 봉이 고정이 되겠지, 안전하게. 그럼 이제 요거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판넬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아, 거기에다가 판넬이 올라가는 거야?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지. 우선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뭐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그 위에다 얹는 거구나. 난로에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는 식이잖아. 이게 거치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사용하면 이렇게 뛸수 있어, 전부. 용접을 해서 붙이거나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뚝뚝 올려놓게. 근데 탁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 올려놨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림만 봐갖고 모르겠네. 그러지? 자, 그럼 만들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이. 뿅. 오늘은 로켓 스토브 옆에 거치식 피크닉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치를 할수 있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자. 구멍을 뚫자. 오, 신나게 볼막 돌리는데? 이제 용접은 다 끝났고, 여기에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하나 이렇게 박아줘. 박아주면, 이게 무슨 용도냐면, 요 파이프를 여기다 이제 꽂을 거거든. 오. 됐어. 뚫었어. 한번 돌리면 끝났어. 끝난 거야? 그렇게 해서 앱스. 밀고 있는 유행어야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걸 이제 이렇게 조여줘. 그럼 얘가 안 움직여.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 돌릴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미궁으로 빠져들었어. 뭐가 미국으로 빠져들었대. 아, 웃겨 죽겠다. 오, 길어졌어. 여의봉. 여의봉이야, 진짜? 좌우지간 여의봉. 뭔가 돼가고 있구만.
설치하러 가봅시다. 설치는 이게 간단합니다. 되게 거치식이라 그냥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밀어 눌러만 주면 돼. 설치해주고 눌러만 주면 돼. 이 상태로 두면 이제 요게 놀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완성됐나요? 네, 지금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어머, 이쁜데? 원목이야? 그러네? 하다 보니까 원목이 됐네? 이쁘다. 원목이랑 금속이랑 잘 어울려. 이렇게 이제 고정시켜주고 사용하다가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얘 이제 고정시켜주는 거지. 나무를 대가지고 깔끔한데? 여기다 김치 같은 거 뭐 밥 같은 거 올려놓고 저번에 사용해보니까는 아쉽더라고.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소스 끓는 거 여기다 찍어놓고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좋아. 그래, 이거구만.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고정으로 할까 했었는데 그럼 나중에 불편하겠더라고. 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했어요. 이쪽이 이제 완성됐어. 고정됐어. 고정됐어. 어쩔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되게 이제 편한 거야. 몇다가 빼고 뭐 이런 게 이제 편하니까. 뭐 돌리고 이런 거 없고. 아주 그냥 좋구나. 쓰기 싫으면 이렇게 빼. 아, 또 써야겠다. 그럼 그냥 껴. 흔들림 없어. 이렇게 쳐도 상관없고, 이렇게 쳐도 상관없고. 됐어. 됐어. 이제 현장에서 다 쓰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빼. 이것도 빼. 빼. 정리하고 한 번씩 얘를 빼. 아, 쏙 빠지네 그냥.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다 됐다. 피크닉 테이블. 그러네. 보통 보면 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 다른 펜에 두고 넣어봤는데 맞아. 근데 이제 다른 펜들은 이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여기 전용으로 쓰는 걸로. 그럼 딱 여기에 딱 맞춘 거야. 쑥 들어가지. 아, 좋네. 사용하려고 하는 머리 그죠? 펜에 맞춰가지고 의자 좀 갖고 와볼까? 그래. 그럼 이제 완전한 피크닉 테이블과 의자 한 세트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끝났어. 하여튼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지. 난 이 테이블 찬성일세. 자, 그러면 놀러 가세요. 거치형 난로 피크닉 테이블 만들어 봤습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 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